이렇게 좀 달콤하거나 그런 디저트 같은 거를 이번에는 과연 만들면 좋을 텐데. 나무 꽃감이 있었습니까? 꽃감? 꽃감? 사실 명절 때 이렇게 곶감 선물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금방 먹기도 하고 오히려 모자라는 기분이랄까. 곶감을 잘 먹는 방법. 그래, 곶감 말이를 한번 해봐. 곶감 말이? 이거는 뭐 집에 있는 다양한 과일들이나 곶감하고 어울릴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굉장히 근사한 디저트, 이제 안주과. 랩을 먼저 밑에. 아, 랩을 깔고. 아니, 꼭지를 따고. 이렇게 싹싹싹. 반으로 잘라서 곶감 씨들을. 저게 꼭 씨 바르셔야 돼요. 이빨 빠지는. 맞아. 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잘 살펴보고. 큰 곶감은 맛있겠다. 감 내려놓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곶감이 그 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팥에다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팥이 이렇게 적은 양이 파는 게 별로 없어서 다른 거를 쓰기로 했어. 근데 팥 같아. 팥 같은 다른 거? 양갱. 맛도 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정도? 있네요, 진짜. 양갱. 진짜 팥 같네. 야,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또 팥만 넣으면 서운하니까 버터. 그러면 앙버터 느낌이 나서. 아, 이거 맛있겠다. 앙버터.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앙버터다, 앙버터. 비주얼도 너무 예뻐. 앙버터인데 빵이 아니라 곶감이야. 와. 진짜 새로운 디저트네요, 이거 완전히. 두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떡처럼 돼 있는 아이스크림. 찰떡이네요. 출산을 한 이후부터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잘, 이빨이 시려서 잘 못 먹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해서 먹으면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지. 어울릴 것 같아요. 생각하니까 네. 어울리네. 아우, 너무 다해 맛있겠다. 일단 크림치즈. 크림치즈 맛있겠다. 치즈를 이렇게 듬뿍 발라서 호두. 호두를 다른 건가루도 넣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썰 때 모양이 호두가 해봤던 것 중에 제일 예뻤던 것 같아. 아,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이런 샤인머스켓 같은 포도. 야, 포도. 샤인머스켓. 아, 미쳤다. 아, 이것도 어울리겠다. 진짜 어울리겠다, 이거. 딸기도 어울리겠다. 딸기. 궁금해. 딸기. 그냥 다. 달콤한 맛이라 어울리겠다. 이렇게. 다섯 종류의 거를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았다가 썰어 드시면 돼요. 먹고 싶을 때마다. 네, 네. 이렇게 요 정도 소리 울었네요. 날 정도로 딱 얼면 좋아. 자, 과연 옆면이 어떨지. 자. 이 아이디어 진짜 파는 것 같아, 그죠? 고급지다. 예. 이거 되게 어디 가서 이렇게 주문해서 메뉴를 먹으면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곶감 품으니까 다 어울리네, 곶감이. 이번에는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와, 너무 예쁠 것 같아. 예쁘다. 새롭다. 딸기.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백화점 하세요, 그냥. 그냥 나와, 이거 무조건 나와. 그냥 백화점인데요, 그냥. 저거 맛있겠다. 저거 집에 남았습니까, 혹시? 금방 만들어드릴게요.